안녕하십니까. 오늘 창립 기념식 사회를 맡은 교무처장 오정근 교수입니다. 기념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뜻깊고 엄숙한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27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 같이 애국가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서신체로 찬송가 248장을 부르신 후 양명수 교목실장님의 기도 및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찬송가는 나누어 드린 순서지 뒷면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품으시는 하나님, 지난 127년간 이화학 땅에서 이루어진 많은 스승들과 동창들의 노력을 당신의 품에 품어주시고 이화학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이화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이 땅의 여성에게 자존감을 주고 행복의 조건을 마련해주고 또한 우리 사회에 희망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화의 선조들이 씨를 뿌리고 스승들이 성장시켜온 이화가 한국 사회를 버텨주는 큰 기둥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 안에서 겸허한 자신감으로 헌신하고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으로 공헌한 이화의 미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거진 숲과 같은 이화의 이 자리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고 시대가 요청하는 인재가 성장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는 시대에 늘 지혜로운 결정과 사람에 대한 애정과 젊은이들에 대한 애정으로 이화가 장차 이화인들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자부심이 되는 학교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우리 마음을 늘 주께로 향하여 모든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음악대학 합창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헨델의 할렐루야를 묶어 미국의 현대 작곡가 데이빗 클라이데스엘이 편곡한 곡으로 음악대학 박신화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김선옥 총장님의 기념 식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의 127주년 개교 기념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이화 가족 여러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님, 윤우정 명예총장님, 정희숙 전 이사장님, 우복희 이사님, 장상 전 총장님, 신일령 전 총장님, 이배용 전 총장님, 그리고 조종남 총동창 회장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이화의 동창과 내외 귀빈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 나라의 주한 대사님들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 우리 또 많은 졸업생들이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고 계신 기관장님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우리 이화에 대한 축하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제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된 또 우리 세 분의 동문이 계십니다. 윤우정 명예총장님, 장화인 이화국제재단 부이사장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이화의 정신을 구현하며 헌신하고 노력해오신 그 공로에 대해서 이화 공동체를 대표하여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뛰어난 연구업적으로 이화 학술상을 수상하신 본교의 남경희 교수님,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동안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열과성을 다해 헌신하신 근속 교직원 선생님들 따뜻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화인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이화의 교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화의 창립 기념일을 축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까지 이화 공동체가 깊은 뿌리와 풍성한 가지를 가진 예레미야에 있는 성경 말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키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창립 12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화가 그동안 지나온 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화의 역사는 나눔과 섬김, 돌봄과 배려, 정의와 헌신의 이화 정신으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화의 127년은 여자라서 안 된다, 여자는 할 수 없다, 여자에게는 마땅치 않다는 세상의 편견과 금기를 극복하여 온 역사입니다. 간습적 도덕이 그어놓은 한계를 넘어서 여성이 이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증명해온 역사입니다.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한 이화의 127년은 바로 하늘의 미랄이 일궈낸 기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인간화라는 우리의 선배와 스승님들이 지정해놓으신 그 비전은 그저 추상적인 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치열한 실천의 과정이었고 살아 숨쉬는 뜨거운 용기의 현장이었습니다. 이화 127년에 우리가 특별히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런 역사가 화석화된 기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화 127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진정한 가치는 담대한 비전, 그리고 도전 정신, 그리고 실천력입니다. 이화의 이런 자부심을 토대로 그동안 우리가 배출한 수많은 최초의 여성 1호들은 단지 우리만의 자랑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세상의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모든 여성에게 주었고 그 꿈이 현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최초의 여성 1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더 키우고 그 외연을 더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하셨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이 활발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선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여성의 사회 진출은 여전히 미흡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여성이 불평등한 출발선에 설 수밖에 없는 기존의 체제에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면서 여성의 1호를 계속해서 더 배출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의 패러다임들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적인 가치를 기치로
세계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이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화 127주년의 역사가 주는 현재적인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화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당대의 역사적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미래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입니다.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로서의 이화는 이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비전입니다. 이화는 한국에서 처음 근대적인 여성 교육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여성 리더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와 함께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학위 프로그램 EGPP,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이죠. 여성 NGO 활동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인 EGEP, 이화 글로벌 인파워먼트 프로그램,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화 코이카 석사 학위 과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 누구나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올해 유튜브, 아이튠즈 U, 페이스북 등의 주요 글로벌 교육 콘텐츠 채널을 우리의 지적 재산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글로벌 지식을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화가 진정한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과제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연구와 교육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4월 우리 학교는 세계 500대 대학의 국제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2013년 라이덴 랭킹에서 국내 종합대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에 선정되어서 향후 10년간 1천억 원의 연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의 연구 역량의 질적인 우수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대학의 연구 교육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거교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글로벌 탑5 사업 외에 다양한 연구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과학이화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이화가 전통적으로 수월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예체능 분야도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하면서 학문 간의 융합이 조성 발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니다. 또 교육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이화는 지금 레지던셜 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숙사를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닌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선진화된 학부 교육의 모델인데 국내 최초의 기숙학교인 이화학당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3학기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15년부터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레지던셜 칼리지를 통해서 이화는 전문 지식과 인성을 겸비하고 개인이 아닌 우리를 중시하는 이화형 글로벌 여성 리더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화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국제화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에 걸맞게 현재 66개국 출신의 학생이 이화에서 공부하고 있고 69개국 879개교와 다자 간의 협정을 맺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화 캠퍼스를 찾고 우리의 학생들이 외국의 캠퍼스를 찾고 있습니다. 올 2월에는 아시아 여성대학과 글로벌 여성인재 양성에 대한 그리고 연구자들의 교류 확대를 위한 협정을 조인했고 또 올 3월에는 하버드대학 370년 역사의 최초의 여성 총장인 파우스트 총장이 본교를 방문해서 명예 이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화 공동체 의식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대학이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단순한 지적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지적,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대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내 구성원들이 같은 가치와 지향을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재는 단순한 지식만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타자에게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는 정신적, 문화적인 개방성을 갖추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자와 꺼리낌 없이 소통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 생활이 긴밀히 연관된 생활을 통해서 지성과 인품을 함양하고
교육이 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통해 지식과 실천이 이화 가치 속에서 통합된 공동체가 원래 이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화가 수많은 최초의 여성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지향하여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 이화만이 세계를 넉넉하게 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이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화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개교 127주년을 맞이하는 이화는 오늘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로서의 지향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이화 공동체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밖으로는 체화된 이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여성 리더를 양성하면서 전 세계 여성 교육의 파라곤, 즉 그 전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한 이화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127년은 결코 짧은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더 먼 이화의 앞날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지금이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다시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에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의 이 비전의 실현을 해가는 모든 길 위에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돌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화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화의 계획과 앞날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화의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화의 힘이고 이화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속 교직원을 표창하는 순서입니다. 표창은 30년 근속 교직원, 20년 근속 교직원, 10년 근속 교직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식적인 꽃다발 증정 이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꽃다발은 식후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0년 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입니다. 30년 근속 교직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근속 표창자 교수 장화진 외 16명, 대표 장화진. 표창장 교수 장화진. 위부는 30년간 본교에 헌신 봉사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바 크므로 창립 127주년 기념식에 이를 표창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선욱.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년 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 순서입니다. 20년 근속 교직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근속 표창자 직원 장강덕 외 35명, 대표 장강덕. 표창장 직원 장강덕. 위부는 20년간 본교에 헌신 봉사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바 크므로 창립 127주년 기념식에 이를 표창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선욱.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년 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 순서입니다.
10년 근속 교직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근속 효창자 교사 박경일 외 65명 대표 박경일 표창장 교사 박경일 위부는 10년간 본교에 헌신 봉사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바 크므로 창립 127주년 기념식에 이를 표창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선욱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여하는 순서입니다.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대외부총장님이 경과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운영위원회는 이화 창립 127주년을 맞아서 제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내외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윤우정 선생님, 장화인 동무님, 그리고 현정은 동무님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천사를 이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정 선생님은 1958년 본교 법학과 교수로 부임하신 이래 오늘까지 교수로서 또 총장으로서 이화학당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명예총장으로서 반세기 이상을 한국 여성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총장 재임 당시 법학과를 법과대학으로 확대 승격시켜 법학도 양성을 통한 여성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셨고 세계 여성교육기관 중 최초로 공과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에 주력하셨으며 이화의 학문적 수월성을 강화하면서 이화가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한국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로서 헌법에 양성평등조항을 명문화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기여하시고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법문화 발전에 초석을 다지셨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육행정가로서 선생님께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여성 인력 양성을 이화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알맞는 다원적 통합 여성상을 주창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화는 경계를 넘어 세계 여성의 인권화를 위한 여성 인재 육성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지식인이자 양심적 지성인으로서 선생님이 보여주신 삶의 궤적으로 이화는 우리 사회의 도전과 성장의 선봉에서 두려움 없이 미래를 그리며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운영회에는 한국 여성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윤우정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며 선생님을 제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화인 동무님에 대해서 추천사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화인 동무께서는 본교에서 1969년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시고 1971년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신 후 미국으로 이주하시어 지난 30년 동안 해외에서 기독교 여성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오셨습니다. 1968년 전국대학생 YWCA 위원장과 세계학생대회 한국대표를 비롯하여 미국 플러싱 YWCA 창립 멤버를 거쳐 1985년 뉴저지 한인 YWCA를 창립한 후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섬김과 나눔의 이화 정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오셨습니다.
일하는 아시아 여성들을 위한 사회봉사기관인 Asian Women's Christian Association을 설립하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가정상담소 활동을 펼치셨으며 동포들의 이민생활 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한인경로대학 개설 및 시니어 센터 개원을 통해 세대 간에 걸친 고른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계십니다. 한인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와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화국제재단 활동을 통해 이화가족의 교류 증진의 소명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운영위원회는 기독교 여성운동을 통한 해외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에 헌신적인 업적을 기리며 장화인 동문을 제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합니다. 끝으로 현정은 동문께서는 1976년 본교사회학교를 졸업하시고 2003년 현대그룹 회장으로 취임하신 후 지난 10년 동안 현대그룹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시어 국민과 시대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화에 관심을 가졌던 사회학도로서의 경험이 현재의 기업 경영 철학의 밑거름이 되어 현대그룹 회장으로서 비전과 사회적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또한 탁월한 리더십으로 현대그룹 경영 안정화에 힘쓰시며 투명 경영과 감성 경영을 화두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으로 활동하면서 남북 경협 사업을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대표적인 여성 CEO로서 남성 중심의 기업 사회에서 전인적 여성 경영인의 위상을 드높여 전문 경영인의 꿈을 지닌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운영위원회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에 헌신하신 업적을 기리며 현정은 동문을 제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윤우정 선생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윤우정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윤후정. 윤우정 선생님은 1958년부터 본교 법학과 교수, 총장, 이화학당 이사장, 명예총장으로 공직하면서 이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로서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남녀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법문화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창립 127주년을 맞아 윤우정 선생님을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하여 모든 이화 가족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3년 5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선우. 다음으로 장화인 동문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장화인 동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장화인. 장화인 동문은 1969년 본교 교육심리학과 졸업 후 기독교 여성운동을 통하여 해외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이화국제재단 활동을 통해 이화 동문의 교류 및
섬김과 나눔의 이화정신 확산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창립 127주년을 맞아 장화인 동문을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하여 모든 이화 가족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3년 5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선욱. 마지막으로 현정은 동문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현정은 동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현정은. 현정은 동문은 1976년 본교 사회학과 졸업 후 2003년부터 현대그룹 회장으로 취임해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으로 활동하면서 탁월한 여성 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기업 문화를 창출하였으며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창립 127주년을 맞아 현정은 동문을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하여 모든 이화 가족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3년 5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선욱. 이제 이화학술상을 수여하는 순서입니다. 이화학술상은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하여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본교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전임 교원에 대하여 평생 일회에 한하여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화학술상은 우수교원 포상위원회에서 선정되며 우수교원 포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올해 선정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이화학술상 수상자는 인문과학대학 철학전공 남경희 교수입니다. 남경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신 후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철학으로 PhD를 취득하셨으며 1982년부터 현재까지 본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서양 고대 철학뿐 아니라 사회철학, 분석철학, 윤리학, 보다 최근에는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비교 분석과 교류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셨고 각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출판하셨습니다. 이 중 말의 질서와 국가, 이성과 정치 존재론, 비트겐슈타인과 현대철학의 언어적 전회, 플라톤 서양 철학의 기원과 토대는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추천되었습니다. 또한 1999년에 제11회 서우철학상, 2006년에 제17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술상, 2009년에 제26회 열암학술상을 수상하셨으며 2010년에는 교내 연구우수교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뛰어난 연구 업적을 통해 학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아울러 본교의 연구 역량을 널리 알림으로써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음에 우수교원 포상위원회는 남경희 교수님을 제9회 이화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남경희 교수께서 이화학술상을 수상하시겠습니다. 남경희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화학술상 인문과학대학 철학전공 교수 남경희. 선생님께서는 본교 철학과에 30년 넘게 재직하시면서 서양 고대 철학을 비롯하여 사회철학, 분석철학, 윤리학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어 본교의 학문적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3년 5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선욱. 다음은
본교 창립 127주년을 축하하는 이화 오케스트라의 축주 순서입니다. 축주에 앞서 오늘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자랑스러운 동창들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되신 40분의 동문들입니다.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되신 동문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빈들을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주곡은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 정경이며 지휘는 음악대학 성기선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가를 부르신 후 양명수 교목실장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난 127년 동안 헌신한 이화의 스승들과 모교를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노력한 이화의 동창들과 지금 이곳에서 꿈을 키워가는 이화의 재학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27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